안녕하세요. 배틀잉글리시의 한아름 원장입니다. 20년 6월 36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요, work, 일합니다.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는데요. Get good grades.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요. Even이 뒤에 있는 when을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들이 have no interest.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도요. In their studies. 그들의 공부에 관심이 없을 때조차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 사람들은요, seek, 추구한다, 역시 찾는다, 추구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advancement란 단어에서 AD는 어느 쪽으로, van이란 단어는 go, 가다, 이런 의미여서, 직역을 하자면 직업의 발전을 추구한다.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직업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떨 때조차도요. They are happy. 여기서 happy라고 하는 건뭐 행복한다라는 의미보다 뭐 만족한다 정도가 되겠죠. 어떤 직업에요? They already have. 지금 have라는 3형식 동사에 대한 목적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는 the jobs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을 때조차도 계속 더 새로운 좋은 직업을 향해 가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It is like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때 is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대명사 주어가 되겠고요. 여기서 SC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치사이긴 하지만요. Being 있는 것과 같다. 어디예요? In a crowded football stadium. 아주 사람들로 분비게 되는 거니까 PP 형태가 온 거고요. Football stadium인데 거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서 지금 이제 분사구문으로 동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Watching the crucial play.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과 이제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A spectator several rows in front stands up.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stands가 문장의 동사로 이해되셔야 됩니다. spectator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Several row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을 가리키는 거고, in front, 그러니까 앞에 몇줄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stand up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Get a better view. 좀더잘 보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hain reaction, 연쇄작용이 이어지게 되죠. Soon, 곧, everyone is standing.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말해주기 위해서 is, ing 형태가 온 거고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just, 단지, be, able,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뭘할수 있는데요. see, 볼수 있습니다. 잘 보죠. 두 번째 as가 나오면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셔서 전에 만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전만큼 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뒤에 앉았을 때안 보이잖아요. 그럼 뒷사람도 일어서게 되고 그 다음 사람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when people 만약 사람들이 추구한다면 goods 그러니까 여기서 goods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말로는 재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that are position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positional이라고 하는 표현이 위치와 관련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갈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위치와 관련된 재화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좀더 좋은 위치에서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럴 때에 하고 when으로 묶겠고요. 그들은요, can I help ing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help가 뒤에 ing 형태가 오면 avoid의 의미랑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러면 being in the red race 어떤 쥐들의 경쟁에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red race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선생님이 직역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뭔가 치열한 경쟁.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쳇바퀴 돌리듯 뭐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쥐처럼 치열하면서도 좀 무의미한 그런 경쟁을 red race라고 하는데 그거 속에 있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보고자. 그래서 공부를 좀더 하고 그다음에 이미 지금 직업에 만족하는데도 더 좋은 직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게 다 위치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러한 무의미하지만 치열한 경쟁에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choose not to run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이형식 동사의 to부 정사가 앞에서는 주어로 쓰였고요. 뒤에서는 주격 보호로 쓰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choose는 선택하다 이런 의미인데 to부 정사를 다시 목적으로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앞에 not이 붙었죠. 그래서 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